안녕하세요. 건우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무형영화 3급 귀철문제 풀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꼭 시험 가까워지면 이렇게 요청하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은 2019년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작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죠. 2018년 3회, 2018년 12월 2일 날 시행되었던 무형영화 3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자료는 상업적 용도 아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고요. 상공회의소에도 문제 사용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1과목 영문 해석부터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총 3과목이 있고요. 각 과목은 25문제씩 총 75문제, 그중에 60점, 그러니까 45문제를 맞추면 합격입니다. 과락은 없고요.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자신 있는 과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맞춰도 총 45문제만 맞추면 합격이니까 자신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부터 2번은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해서 보니까 바이어와 셀러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쭉 봤더니 가 어쩌고 있고 나 어쩌고 있는 거 보면 분명 이거 관련된 문제 나오겠죠? 문제 먼저 봅시다. 자, 1번 문제는요, 밑줄 친 가와 바꿀 수 없는 것, 2번은 밑줄 친 나의 해석을 옳은 것. 전체 해석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겠네요. 1번 먼저 보면요, 가와 바꿀 수 있는 것, 가가 뭐였냐면, specifications라는 단어였는데, 이거 무슨 뜻이었죠? 무슨 뜻? 네, 명세서, 설명서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명세서 매매할 때 specification 공부했었잖아요. 자, 명세서, 설명서, 같은 뜻.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같은 뜻이고요. 바꿀 수 있고요. 하나만 없습니다. 보면요. 2번부터 보면 2번 details 세부 사항, 3번에 particulars 세부 사항, 4번에 descriptions 명세서, 설명서라는 뜻이었고요. 1번은요. 존중, 배려, 방면이라는 respect라는 단어였고요. 답은 1번이겠죠. 단어 알면은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형영어는요. 일단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형영어 막 급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영어 먼저 단어 먼저 빨리빨리 외우시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것 같아요. 2번입니다. 자, 밑줄 친 나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요, 나는 뭐였죠? Normally we add 2% of the order quantity for free. 해석은요, normally, 보통 일반적으로 We add. 우리는 추가해요. 뭘 추가해? 2%. 2% of the order quantity. 주문 수량, order quantity에 2%를, 주문 수량의 2% for free. 무료로요. 합하면요. 우리는요. 보통 우리는, 당사는요. 주문 물량의 2%를, 2%에 해당하는 추가 수량을요. free로, 무상으로 공급하여 줄 거예요. 라는 뜻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 2번 해석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영어는 얘도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은행이냐면, 문제보다는 지문이요. 같은 지문이 같이 겹쳐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공부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요. We reviewed. 우리는 검토했어요. 다시 봤어요. 뭐를요? The specifications of your laptop computers. 랩탑 컴퓨터는 노트북 얘기하는 거예요. 랩탑 무릎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의 specification, 사양, 세부 사항을 검토했대요. And everything seems to be okay.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여요. All the functions and features. 모든 기능 그리고 특징이요. Meet, 만났네요. Our requirements,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만났어요. 그거 예쁘게 요약하면요. 귀사의 노트북 컴퓨터 사양을 검토했으며, Everything seems to be okay.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모든 기능, 특징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요, 충족해요. 당사의 요구사항 충족합니다. 두 번째, 셀러는요. Good, 좋아요. Then we can move ahead. 그러면요. We can, 우리는 할수 있어요. Move ahead.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앞으로 이동하는 거. With the next step.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바이어는 I just have one question.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What is your return policy? 너의 return, 돌려주는
플러스 이 정책이요. 뭐예요? on defective products. defective? 불량한, 부족한, 결함이 있는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정책 뭐예요? 불량품에 대한 기사의 반품 정책은 무엇입니까? 셀러가 얘기합니다. Normally we are 2% of the order quantity for free. 아까 했었죠, 우리. 보통 당사는 주문 물량의 2%에 해당하는 추가 소량을 무상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When we ship out. We ship out. ship은요, 우리가 흔히 선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물건 보내는 거예요. out. 밖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향하여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거를요? The goods, 상품을요. Ordered, 주문된. 주문된 상품 발송할 when, 때. 그러니까요. 발송할 때2% 더 보내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반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2%를 추가로 준대요. 그러니까 반품받지 않고요. 우리는 더 추가로 주니까 만약에 불량품 나오면 그거도 갖고 버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추가 드린 물품으로 채우세요 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쉬운 문제. 자, 다음이요. 3번은요. 무슨 청약에 대한 내용인가 해서 보기 보니까 재고 잔류, 점검 매매, 실종 확인, 시세 변동 이거 뭐였어요? conditional offer였죠. 그쵸? 우리 조건부 청약 공부했었는데 특히 2018년 2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있겠죠? 자, 다시 봅시다. 우리는 본문 먼저 보면요. We send you. 너에게 보낼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보내요. A copy. 사본이요. 사본을 보내는데요. 어떤 사본이냐면 The Book. 책의 사본. Of Strategic Planning. 전략 계획에 대한 책. 사본을 너에게 보내요. Separately, 별도로요. 분리하여서. 그래서 전략 기획 사본을 별도로 보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내는 편지 말고 아마 첨부 파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이요. You can keep. 너는 keep 할수 있어요. 그것을. keep 할수 있어.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가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너 갖고 있어. 일주일 동안 너 그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다시 돌려주든 어떻게 하든 답을 해달란 얘기죠. 세 번째, if you like it, 네가 좋으면, 네가 좋다면 send us, 우리에게 보내줘. 얼마? 57 US 달러를 보내주세요. 원하시면 57달러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일주일 내로요. 아까 얘기한 대로. If not, 그렇지 않다면, 만약 아니라면요, you may return. 너는 돌려줄 수 있어. 돌려줄 거야. To us, 우리에게. Without any obligation. 어떠한 의무도 없이요. On your part. 네 쪽에 어떤 의무도 없이. 예쁘게 해석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면요. 기사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당사에게 그것을 돌려주셔도 됩니다. 전체 보면요. 그거예요. 우리가 전략기획 사본 보내드렸어요. 일주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으시면 돈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구매해 주시고요. 싫으시면요, 그냥 물건 돌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뭐였죠? 자, 일단 보기 1, 2, 3, 4번 보면요. 우리 1, 2, 3, 4번 다 영어로 공부했었어요. 영어로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나올 때 있고, 영어로만 나올 때 있고, 한글 영어가 섞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1번 재고 잔류부 조건부, 2번 점검 매매 조건부, 3번 최종 확인 조건부, 4번 시세 변동 조건부. 다 여긴 조건부 청약이라는 거예요. 시세 변동 조건부 청약이라는 건데요. 우리 공부했다시피 먼저 물건 먼저 보고 확인한 다음 그다음 승인하는 조건부 청약. 답은 2번이었죠.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꼭그이 전회 2018년 2회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4번. 다음 문장의 해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요. We will be obliged to. 우리는요, 어떠어떠, 뭐뭐 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지? Take legal action. Legal action이 뭐예요? Legal. 법적인 action 조치를. 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요. To settle this matter. Settle this matter.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당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답 찾기는 어렵지 않게. 자,
잘할 수 있습니다. 3번이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손하증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요. 이런 문제가 사실 해석하기 까다로워요. 손하증권 혹은 뭐 기타 등등 다른 증권이나 혹은 뭐법 규칙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정의가 굉장히 말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한글도 그렇잖아. 우리 막 헌법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한글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UCP600이나 이런 곳에 나온 그런 영문 해석들은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보고 시험 막상 시험 때 가서 이거 해석 안될것 같아. 별표 쳐놓고 넘어가세요. 이거 틀려도 다른 거 맞으면 되니까. 우린 100점 맞을 게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쿨하게 넘어갑시다. 자, 5번이요. 자, 해석부터 해봅시다. The date, 날짜요. 어떤 날짜? Of assurance. 언니들, assurance가 뭐였지? Assurance. Issuing bank 들어봤죠? 그리고 2학년들 단어 시험 많이 봤었잖아요. Issue, 뭐지? 발행하다. 그치? 자, 해서요. 개설하다, 발행하다라는 뜻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설일. 어떤 거에 대한 거? Of the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개설일, 개설 날짜를 얘기합니다. Will be deemed. Will be deemed. Deem은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걸로 간주하냐? Date of shipment. 선적일로 간주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선화증권의 개설일. 선화증권의 개설일은 선적하는 날로 간주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unless if 나시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the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 contain,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할때그 컨테인이에요. 포함하다라는 뜻이죠. 만약 선화증권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뭐를요? onboard, 선적이죠. 선적, rotation. 표기라고 합니다. 표기하다, 표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 적재에 대한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선적일을 나타내는. 원래 선화증권에는요, 선적일이 언제예요? 그리고 선화증권은 언제 만들었어요? 라고 날짜가 따로 나와 있어요,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unless, 만약 포함하지 않으면, 뭐를? 본선 적재 표기, 언제? 본선에 물건 올려놨다고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위에서 얘기한 거, 선화증권의 개설 날짜, 선화증권을 만든 날짜가 선적일로 간주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밑에 계속 갑시다. In which the case of date. 자, 이런 경우요. In which case. 이런 경우에는, the date. 날짜요. stated. 언급된 날짜. 어디에? In the onboard notation. 그 본선 적재에 온보드 된그 표시에 언급된 날짜 그거는요 will be deemed 간주될 거예요. 어떻게? be the date of shipment 선적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선화증권의 개설 날짜가 선적일이 될 거야. 어떠면? 만약에 선화증권에 본선 쪽 온보드한 날짜를 적지 않는다면요, 개설 날짜가 온보드된 날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 내용들 다시 예쁘게 정리해보면요, 선화증권의 발행일은요, 선화증권의 선적일을 나타내는 본선 적재 부기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만약 없다면 본선 적재 부기 다시 얘기해서 온보드 언제 했어요라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적혀져 있지 않는다면, 선화증권 만든 날짜, 선화증권의 발행일을요, 본선 적재일, 그러니까 온보드한 날짜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기 보면은요, 1번, 운송 주선업체 발행 선화증권, 그러니까 선화증권에 본선 적재 부기가 있으면, 당연히 본선 적재일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날짜를, 선적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옆에 써 있는 거 보면 선화증권 발행일 왜 굳이? 이 선화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높인다고?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면 이 있는이 아니라 본선 적재 부기가 없다면 선화증권 발행일로 선적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겠죠. 혹은 아니라면 본선 부기가 그 적재 부기가 있다면 본선 적재 부기 날짜를 선적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선화증권의 본선 적재 부기가 없다면요? 신용장 발행일이 선적일인가요? 아니에요. 신용장이 왜 나와, 갑자기? 이게 만약 BL이었다면, 뭐,
맞겠죠? 3번, 모든 흥화증권의 발행일은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일자를 의미한다? 아니에요. 따로 나와 있다면, 온보드 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본선 적재된 일자를 의미한다. 라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모든 이란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고치려면, 뭐, 본선에 적재된 일자 또는 흥화증권 발급일, 뭐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겠죠. 자, 4번이요. 흥화증권에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요, 적재 부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맞는 얘기겠죠. 없다면, 없으면 흥화증권 발급일이라는 거겠죠. 같은 얘기가 반복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6번부터 7번까지 다음 서한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아, 역시 이거 해석보다는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자, 문제 보면요. 6번은요. 위 서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주제를 얘기하면 어쨌든 해석해야 되니까 문장 먼저 볼게요. 그 문단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요. Please find enclosed. 부디 please enclosed 동봉된 걸 찾아주세요. 동봉된 뭘 찾아줘? 뭘 찾느냐면요. certified bank. 확인된, 증명된 은행에 대한 드래프트, 환어음을 얘기합니다. 드래프트 환어음이라고 하고요. 정식 명칭은 bill of exchange라고 하죠. 자, 환어음을 찾아주세요. in the amount. amount는 총금액이라는 거다 알고 있죠? 총금액 of USD 7975.92 US 달러 얘기하네요. 7975.92의 총금액. 이익에 증명된 은행 환어음을 찾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금액이 적힌 드래프트를 여기에 이 편지에 같이 보낸다고요. 동봉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as per our agreement, 우리의 계약에 따라서요. 계약에 따라 this amount, 이 총금액은요. payment, 지불되어 in full. 가득 차게 지불돼요. 그러니까 전부 모두 지불됩니다라는 거고요. For our most recent purchase, 가장 최근에 purchase 구매요. 어떤 구매냐면 옆에 써 있죠. Order shop 1234-96765 번호에 대한 이게 오더 번호겠죠, 그렇죠? 오더 넘버 주문 번호 이거에 대한 최근 구매를 에 대한 총금액 위에 총금액은 모두 지불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다음 and includes payment 이 지불에 포함되어 뭐가요? For all associated shipping charges 모든 연관된 관련된 shipping charge 선적에 대한 charge 비용에 대해서들도 여기에 포함된대요. To be paid 지불될 거야. By 누구에 의해서? Our company. 우리가,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선적 비용에 대해서 다 포함돼서 너에게 줄게. 라는 얘기겠죠. 우리 계약에 따라서요. 귀사로부터의 가장 최근 구매에 대한 총 금액은 전액 지불되며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관련 선적 비용, 선적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결제도 같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It would be appreciated.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If you'd acknowledge 우리 공부했었고 2학년 때 만약 확인해 주신다면요. 어떤 거를 receipt of this payment 이 결제에 대한 수령 받았음을 확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대금 수령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As always 항상 그랬다시피 그쵸. 늘 그렇듯. It has been a pleasure. 기쁨이 돼요. 기쁨입니다. Doing business with you. 너와 거래하는 것이 인사어구죠. 그쵸. 늘 그렇듯이. 귀사와 거래하는 건 기뻐요. Sincerely. Bye bye. 라는 뜻이고요. 전체 해석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이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요. 6번, 위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드려요. 라는 얘기지. 그래서 4번, 제품의 대금 결제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8번,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LC. 무슨 뜻이냐면요. terms of LC, 신용장의 조건에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이죠. 그쵸? 자, the consignment has to be shipped. consignment는요,
우리 컨사이너, 컨사이니 하잖아요. 이게 물품 얘기하는 거야. 보내는 물품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래서 수화인, 송화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컨사인먼트는요, 탁송물이라고 하는데요. 수출 물품 얘기하는 거야. 보내는 물품. 이거는요, to be shipped. 반드시 선적되어야 해요. 언제까지? By January 15. 늦어도 1월 15일까지. At the latest. 가장 늦어도 15일까지는 선적되어야 해요. 라는 뜻이고요. 자, in accordance with 라는 이 해석만 할수 있으면 사실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장 굳이 해석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요. 밑줄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굳이 한번 해본 겁니다. In accordance with는요,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이고요. 자, 답은요,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비영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단어 외웠었어요. 자, 4번에 in comparison with. comparison 뭐였어? 뭐뭐와 비교하여 라는 뜻이었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다음 9번 갑니다. We are pleased to advise you. 너에게 조언하게 돼서 기뻐요. 너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이 advice는요, 흔히 조언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어드바이징 뱅크 기억나죠? 어드바이징 뱅크 뭐였죠?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이었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어드바이스, 조언 혹은 통지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떤 거를요? That your order number 32, 기사의 32번 오더가 has been dispatched,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뻐요. 라는 뜻이겠죠. 자, 답은, 여기 벌써 나왔네. 답은 3번입니다. 3번은요, 도착하다는 뜻이잖아, arrive. 그치? 발송되었다고요, 보냈다고요. 1번, 2번, 4번은요, 다 보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냈던 뜻. 3번은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10번이요. 자, 10번은요, 잘라서 봅시다. To cover your account up to August 10. 무슨 얘기예요? 8월 10, August 10까지, 귀사의 계좌를, your account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넘어갑시다. 커버하기 위해서. We enclose. 우리는 동봉해요. Check. Check는 뭐였지? 수표였죠. 이것도 우리 2018년 이외에 체크하고 기타 등등 막, 뭐, DD 어쩌고저쩌고 막 했었잖아요. 보시면 알 거고요. Check for US 8,000달러요. 8,000달러의 수표를 동봉합니다. 계좌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겠어요? 결제하기 위해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요. 1번, 뭐뭐에 대한 해결로. 2번, 균형을 맞추다, 수치를 맞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돈을 안준 상태니까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평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받기 위해서, 혹은 줘야 될 돈을 주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to balance도 결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3번의 to claim은요, 요청하다 혹은 항의하다라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좀 다른 뜻이고요. 4번 인페이먼트 부분은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11번이요. 11번부터 14번까지는요,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3개는 다 옳고요. 나머지 하나만 틀린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요, 답을 알고 보면 되게 쉬워. 근데 답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하나, 이게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어, 막 수입업자, 수출업자 이걸 바꿔서 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정신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그리고 사실 요 문장들도 좀 문제은행 느낌이 있어요. 나왔던 문장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다음 시험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답은요, 답부터 보면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3개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문장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틀린 문장 왜 틀렸는지 확인하면은요, 자, 3번은요, 해석해 보면, We owe your name to Zhonghua as one of distinguished exporters. 일단 단어 보면 distinguished 얘는 구별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출업자, 일반 익스포터가 아니라 구별된, 좀더 특별한 익스포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벌써 틀렸어요, 여기서. 이 문장. 자, 잘라서 보면요, We owe your name to 정화. 무슨 얘기냐면, 당사는요, we는요, 귀사 이름 your name을 정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야. 네 이름이 정화가 아니라. 만약에 네 이름이 정화라고 했으면 to가 아니라 as가 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명확히 딱 이렇게 뜻을 주면 좋겠는데, 문장에서, 문단에서 위에 문장, 아래 문장 읽다 보면은 너의 이름이 정할 수도 있어.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좀 읽어봐야 돼.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명확히 답이라는 건 뒤에 있어요. As one of distinguished exporters. 얘가 뭐야? 구별된 수출업자였잖아. 그치? 저명한, 뛰어난. 우리 그 B형에서 B형 2학년 초반에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 뛰어난 수출업자 중 하나로서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독점은 아예 따로 다른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뛰어난 수출업자, 괜찮은 수출업자 중 하나로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꼭 읽어보세요. 자, 12번입니다. 그러면 독점 수출업자는 뭐야? 독점은 뭔데? 독점? 익스클루시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단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익스포터라고 하면 독점 수출업자겠죠.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12번은요. 쭉 훑어보면은 답이 뭐가 될까요? 답은 2번입니다. 왜요? 봅시다.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단어 먼저 보면 쭉 That sounds great. The problem is that I'm supposed to go to the bank 어쩌고저쩌고. Be supposed to 얘는 뭐예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어떤 게? I'm supposed to go to the bank. 나는 은행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이게 단순하게 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거야. 습관적 혹은 가까운 미래, be going to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은행 가게 되어 있어요. 해석은요, 은행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은행 다녀온 게 아니라요, 이제 갈 거예요. 항상 그때 그 시간에 가 왔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얘도 답부터 찾아보면요, 쭉 읽어보시면 만약에 문제 풀 거면은 영상 스톱해놓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답 들으시면 돼요. 자, 답은 네, 2번입니다. 왜요? 자, 보면요. 일단 단어부터 보면 we are compelled to raise. compel? 뭐지 이거? be compelled to 뭐뭐 할수 없이 뭐뭐 하다. 강제의 뜻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야. raise 상승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가면 또 claim on you. To compensate, 우리 다, 이게 전전인가, 전전전인가에 또, 뭐야,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compensate,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해보면요. 당사는요, 맨 뒤에, US 2만 달러, 2만 달러를 보상하기 위해서요, 귀사한테 너의 회사에 claim, laser claim, claim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접수하였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답 찾아보시면요. 찾아보시면 답은 바로, 네, 1번입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우리, 저도 이제 무형영어 이거 해석을 하면서, 기출 풀이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해보면, 이거 같은 문장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본것 같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답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항상 똑같진 않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석해 보시면은 다음번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맞추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왜 답이죠? Never been keener. 무슨 뜻이야? 치열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keener 무슨 뜻? 날카로운, 치열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적이 never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요, 읽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도 will do business as principles. 이거 B형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본인 대 본인,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형영어 3급을 공부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영어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비즈니스 영어 또 공부하면 이거 무형영어도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싶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5분부터 16분요. 밑줄 친 부분의 해석 옳은 것은요. 해석해 주세요라는 거는 라는 거네요. 자, 15번 보면요. 자,
To their being unsold.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난해부터 이거 그 조건부 청약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 이거 문장 단어 외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subject to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뜻이고요. 어떤 조건? their being unsold. being unsold 재고 잔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바로 답 찾을 수 있겠죠. 1번입니다. 알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해석 다 하지 않아도. 자, 넘어갑니다. 16번이요. Owing to the slump in commodity prices. Owing, 뭐뭐, 때문에란 뜻이었죠. 슬럼프는 뭐죠? 와, 슬럼프에 빠졌어. 뭐예요? 급감하다, 폭락하다라는 명사입니다. 급감, 폭락. 해서 잘라서 해석을 하면 뭐죠? 상품 가격, 커머디티의 프라이스, 가격의 슬럼프, 폭락 때문에요. 잘라서 보면, We offer you these goods. 우리는요, 당사는요, 귀사에게 이 제품들을 오퍼해요. 청약해요. 어떤 걸? As lower price. than cost. 생산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오퍼합니다. 라는 거겠죠. 상품 가격 폭락 때문에 당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오퍼해요. 답은 3번이겠죠.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17번부터 18번은요.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같은 의미 쭉 보니까 밑에 under separate cover. 무슨 뜻이지? 천천히 하나씩 해석해보자. 어차피 다 해석해봐야 공부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보면요. Thank you for your email. 너의 이메일에 대해서 고마워. 어떤 거에 대한 April 10. 4월 10날 이메일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Showing a deep interest, 깊은 흥미 대상인 거지. 어떤 거? Our digital door locks, digital door lock에 대한 interest, deep interest, 깊은 흥미를 보인 그 이메일 메시지 감사드려요. 다음, as suggested, 우리가 제안한 바와 같이 in our inquiry, 기사의 조회에 대한 suggested, 제안으로서요. We send you, 너에게 보내드려요. Our sample을요, 그치? Under separate cover, 분리된 커버 하에. 무슨 얘기야? 분리된 커버? 무슨 얘기지? 별도의 봉투에. 그러니까 다른 첨부 파일로 아예 별도로 동봉해서 너에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1번은요. By return of post, 포스트에 대한 return, 답신으로 라는 뜻이겠고요. 2번에 via separately cover, 별개로. 3번에 by another mail, 다른 우편으로. 4번에 스페셜 딜리버리 특송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보내는 거, 특별한 송달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예 세퍼레이트 커버. 커버라는 게 그거잖아요. 봉투잖아요. 봉투를 아예 따로 해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아예 메일이 다른 겁니다. 자, 이번에 바이어 스프라이트를 커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답 같잖아. 별개로 보낸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사전 찾아봤어요. 바이어 혹은 비아 두 발음을 다 하긴 하는데 뜻은요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어디 어디를 경유하여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서 어느 장소로 갑니다라고 할때 바이어 쓰고요 사람이나 시스템 등에는요 무엇을 통하여 누구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separately cover 이런 쪽에서는 안 쓰인다고 이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영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이거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거기다 separately 여기에 부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시기도 하고 명확하진 않은데 왜냐면 전 영어 교사가 아니니까 핑계긴 하지만 정확히 이 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영어 선생님께 여쭤본 바로는 그냥 다른 이런 명사에서는요 바이어라는 그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으로 알아두시는 게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전달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아 죄송해요. 조금 더 명확한 답이 있다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17번 문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얘는 답이 아니에요라고 명확히 남겨드릴게요. 아시게 되면 혹시 저 말고도 아시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공부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18번입니다. Unless the goods can be shipped by January 13. 잘라서 이제 해석해 보면은, 자,
만약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상품이야 더 굿즈가 can be shipped ship 될수 없다면 선적될 수 없다면 언제까지? January 13까지 선적될 수 없다면요 we will have to withdraw the orders 이거 사실 해석 못해도 단어도 몰라도 왠지 느낌이 withdraw 뭐죠? 철수와 중단하다 아마 주문을 철회하겠다 이 얘기겠죠 그쵸? 당사는 주문을 철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1번에 리보크는요, 취소하다, 폐지하다, 2번에 리바이즈, 수정하다, 3번에 컨클루드, 결론 내다, 4번에 리무브, 제거하다. 자, 답은요, 1번일까, 4번일까.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것도 몇번 나왔었는데, withdraw라는 그 단어가 몇번 나왔었는데, 친구들이 할 때마다 1번과 4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답은? 네, 1번입니다. 얘는요, 주문이에요. 주문을 취소하다, 폐지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4번 리무브는요, 여러분들 그 화장품, 손톱 바르는 거, 리무버 있죠? 얘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이요. 19번. 거래 조건 약사를 풀어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틀리면 진짜 바보 백승. 야, 이거 왜 몰라? 답은요? 너무 쉽잖아요. DAP 뭐예요? P. P? 장소, place. 이건 기본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1번에 DAT는 한글로 먹여요. 얘 한글로 나오거든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약자하고 다 섞어서 나와요. 1번에 한글로, 네, 터미널 인도 조건. 2번은요. 도착지 인도 조건, 혹은 장소 인도 조건,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3번은요. CFR, 운임 포함 인도 조건. 4번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다 알고 있는 거 확인차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20번부터 22번. 다음 사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대충 어떤 문제 나올지 예상되죠? 문제 먼저 봅시다. 자, 20번이요. A에 들어갈 단어, 21번 B에 들어갈 단어. 먼저, 뭐 풀죠, 뭐. A, B. 어렵지 않으니까. A에 들어갈 단어. A에 뭐 있었는데, 거기. Republic of Korea래. 이거 뭔데? 뭐겠어? 1번에 Nationality는 국적, 민족, 그쵸? 사람의 국적,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2번에 Exports, 수출, 출품, Imports, 수입, 수입품. 4번에 원산지겠죠? 답은 원산지 얘기하는 겁니다. 뻔하잖아. 너무 쉽잖아, 이건. 자, 21번이요. B 안에 들어갈 단어 옳은 것은요. B 안에 들어갈 단어 B는 뭐예요? By draft at 60 days after sight. DS 우리 했었어 앞에도. 전 뭐야? 2018년 이후에 했었습니다. At 60 days after sight. 후지급이네요. Under unrevocable LC. 답은요? 자, 1번엔 뭐야? Negotiation. 협상. 그쵸? 매입. 우리 무역에서는 매입으로 쓰이죠. 이번에 tenor. 테너 뭐였지? 테너 오브 드래프트. 테너 기한입니다. 기한. 3번에 페이먼트는요. 지불. 4번에 디스퓨트 리솔루션. 분쟁 해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드래프트 나오고 날짜 나오면은 이거 뭐예요? 언제 페이먼트 할 거냐고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보는 친구들은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알아야 돼, 이건. 이런 건. 다음 문제예요. 22번. 위줄친 가의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 가 뭐였지? 이거 디스카운트 차지는요 to be covered by us 얘 비영국 여신한 사람들은 비영에 나와 있는 거다 기억하고 있죠 디스카운트는요 아시다시피 할인 차지 비용 요금 비용에 대한 얘기고요 to be covered 커버되어 누구에게서 by us 우리에게서 us 우리가 누군데 그래서 앞문장에 있잖아요 we as seller라고 we는요 수출업자잖아요 we as seller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넌 누군데 you as buyer 너는 구매자네. 그러니까 수출업자. us는 수출업자겠네.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것 당연하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차지는요. 수출업자가 부담해요. 라는 뜻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할인 비용. 어떤 할인 비용이었지? 그래요. 어음 할인료였잖아요. 그쵸?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3번이요. 다음 신용장의 내용을 보고 알수 있는 거는요. 아, 얘도 신용장 내용, 이런 것들, UCPF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데,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 보기 보면요. 1, 2, 3, 4, 봐봐. 1, 2, 3, 4 보면은, 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 무사고, 무고장, 무사고 나와 있고, 본선입지 선화증권, 수취선화증권, 선적선화증권, 또, 양도가능, 유통불가능, 양도가능, 유통가능, 운임은 후급, 선급, 후급, 선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네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해서 아닌 걸 지워가세요. 그럼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지 못해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면요. Full set. Full set 뭐예요? 전부 다. 전통이라고 하죠. 그치?
전통, 그리고 뒤에 clean. clean은 깨끗한 거, 사고가 없는 거, 무사고 혹은 무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nboard. onboard 뭐였죠? onboard, 본선, 적재, ocean, 해상, 비로브레딩, 선화, 증권. 어렵지 않죠? 쭉쭉쭉 넘어가다가 보니까 to order 방식. 오더 방식 뭐였지? 지시식이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시식 말고 뭐 있었지? 스트레이트 방식 있었죠. 기명식 있었습니다. 얘는 오더 지시식이라는 얘기고요. 뒤에 블랭크 인더스트 얘 뭐였지? 백지 배서란 뜻입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배서를 하지 않는다. 뒷면에 배서하지 않았다.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프리페이드 뭐였더라? 프리페이드 운임 선불이었습니다. 먼저 내는 거. 먼저 내는 거니까 당연히 수출자 쪽에서 먼저 내고요. 배는 출발하고. 반대. 프리페이드 말고 반대는 프레이트 콜렉트였습니다. 콜렉트는요. 수집하다? 후불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운임 후불은요. 배가 온 뒤에 수입지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후불이고요. 수입자 부담입니다. And. 그러면 하나씩 찾으면 되겠지 뭐.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운임, 선불, 후불, 뭐 찾아보면은요. 얘 선불이잖아. 그럼 후급 아니겠네. 후급 아니니까 1번, 3번 지우고요. 또, 그럼 2번, 4번 남았는데 2번은요. 저 위에 써있잖아요. 수취 선환증권 아니고 본선 적재 선환증권이라고. 온보드라고 돼 있죠. 유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더 방식은요.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식은 유통 불가라고 얘기했었고요. 유통이 가능하다는 건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BL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요. 아직 BL 공부 안한뭐 1학년이나 2학년 초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뭐 보시고 모르겠다 치면 쿨하게 패스하세요. 알면은 하나씩 찾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한 요 특징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만 딱 기억해도 뭐 예를 들어 운임, 선불, 후불만 기억해도 가능성은 확 높아지겠죠. 답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자, 넘어갑니다. 아, 하나 더. 무고장 수취 2번. 무고장 수취 선화증권. 수취 선화증권 영어로 뭐였지? 수취 선화증권 리시브드 비엘이었죠. 그쵸? 기억나지? 밑에 선적 선화증권은 본선 적재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선적 선화증권 쉬프트 비엘. 이거 우리 선적 절차할 때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실으면 MR 그리고 쉬프트 비엘로 바뀌고 바로 못 실으면 DR에서 도크리시프트에서 바로 리시브드 비엘 갔다가 그리고 나서 온보드 비엘로 간다라는 그 순서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 유통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 스트레이트 비엘. 이겁니다. 스트레이트 비엘.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답은 4번이라는 거다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24번 갑니다. 자, 미술진 부분 다른 의미 다른 거요. Be glad to. 너무 쉽잖아. 이건 완전 그냥 영어 문제잖아요. 그쵸? 자, 계속 갑니다. 해석부터 보면요. According to your letter dated 어쩌고저쩌고 기사에 6월 2일 날 dated된 편지에 따라서요. We are glad to. 우리는요. 기쁘게, recommend 추천해요. 너에게. The following traders. 그 아래에, 이제 이글 아래에 나올 거래자들.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이겠죠. 무역업자들을 추천하게 해서 기뻐요 라는 뜻이야. 기쁘게 추천합니다 이런 뜻. 어렵지 않죠. 1번 기뻐요. 2번도 기뻐요. 3번 뭐뭐 할 의지가 있어요. 4번 trying to 노력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이겠죠. 3번 돼요? 나 이거 너에게 추천할 의지가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 추천하고 싶어요. 같은 뜻입니다. 답은 4번이겠고요. 25번이요. 약자 풀어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아, 결제 조건 이거 알면 그냥 풀수 있는 건데, 그냥 답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답은요, 일단 1번이죠. 왜? 캐시, 어게인스트, 딜리버리 말고, 뭐였지? 다큐먼트. 이거는 내가 결제 조건 그 설명할 때다 이미 했었어. 이것도 2018년 2회에 다시 한번 설명했었죠. 아예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게요. 아예 그냥 다른 챕터로 해서 설명을 다 드리긴 하겠습니다. 해서 25번까지 1과목이 끝이 났습니다.